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내용은요, 여기에 옥션 베스트 아이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네, 타이틀이네요. 네, 타이틀 제작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어 한번 열어주도록 할까요? 윈도우 메뉴에서, 네,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단축키로는 F7번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 제가 밑에 부분은 잘라버릴게요.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놓고 보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시면은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네요. 배경을 넣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그려볼게요. 네, 저도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네, 레이어는 좀 줄여줄게요. 네, 레이어는 줄여서 놓고 위하고 비슷하게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 넣어 주도록 할까요? 컬러는 넣어 주시는데 레이어는 뭐안 만들어도 되고 만들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 주시는데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진한, 예, 요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요, 얘를 그라디언트 툴 에디터에서 첫 번째에 있는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OK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 형태가 있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예, 방사형의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선택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센터 중심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쭉 해볼까요?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근데 파란색이 앞에 나오네요. 그러면은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드래그를 쭉 해볼까요? Shift키 눌러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은 밝은색 부분이 가운데, 그리고 가장자리로 퍼져나갈수록 이렇게 네, 파란색이 나타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들 있죠? 별들이 막 뻗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형태가 있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예, 빛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로운 캠퍼스를 한번 또 열어 주도록 할게요. 그 캠퍼스는 800 곱하기 800으로 정사각형 형태의 캠퍼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에다가, 예, 컬러를, 임의의 컬러를 갖다가 채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그라운드 컬러로, 예, 체크하시고 OK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또 추가하고 레이어 추가하시고 위에서부터, 예, 위에서부터, 예, 아이크 그라디언트 체크됐었네요. 사각 선택도구로 선택하시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선을 하나 그려주세요. 가는 박스를. 그리고 흰색으로, 네, 에디트 필로, 네, 채워 넣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예, 약간, 예,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다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눈을 가려 주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확대해서 볼까요? 한쪽은 흰색, 한쪽은 투명이 선택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Edit, Define Pattern, 네, 패턴을 선택하시고요. 얘 이름을 방사형 배경이라고 이름을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에서 보시고 에디트 필, 예, 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에서 패턴을 선택해 주세요. 패턴 선택하시고
내가 등록한 패턴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맨 아래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OK 적용시켜 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할 때 여기 모드 있죠? 모드를 갖다가 선택해갖고 제대로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거 선택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거 체크를 풀어주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OK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득 채워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필터를 적용하시는데요. 필터에서 디스토트는 왜곡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은 폴로 콜로디네이트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시고 보시게 되면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를 만들어진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OK 적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얘를 제가 셀렉트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섬멜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셀렉트가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눈을 가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선택하시고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는 두 번째 있는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투명인 그라디언트이 되겠어요. OK 적용하시고 그리고 옵션에서는 라이너 선형이 아닌 방사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드래그 해볼까요? 센터를 중심으로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요. 중심에는 흰색이고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는 듯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알 수겠죠. 얘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복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작업하던 공간으로 가서 얘를 갖다 선택된 영역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복사한 거를 에디트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페이스트 붙여넣는 건데 페이스트 스페셜 해갖고 페이스트 인투라고 있을 거예요. 선택된 영역 안에 붙여넣는 기술을 말하게 되겠어요. 클릭해볼까요? 그러면은 선택된 영역 안에 우리가 복사한 게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잡아서 움직여 줄수 있어요. 이렇게 센터에다가 넣어줬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중간에 잡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별들 있죠? 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별들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별을 갖다가 흰색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세이프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패스, 마스크 중에서 필피셀을 선택해 주세요. 반드시 면으로 된 형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에서 별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아, 네, 여기 있네요. 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투명도, 약간의 투명도를 오파시티를 적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별이 그려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별을 갖다가 적용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오파시티 약간은 조절을 해서 진한 브러쉬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조금은 연한 거, 연한 브러쉬도 넣어주시고요.
어때요? 재밌게 만들어졌죠? 예, 재밌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배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예, 위에 보시게 되면은 옵션 로고 있죠? 옵션 로고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오픈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린 폴더에다가 예, 옵션 로고를 한번 열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죠? 네, 회사 생활 하면서 참 어렵죠. 저도 회사 생활 해봤는데 이거 직장 생활 눈치 보라. 아침에 출퇴근이 제일 싫어 저는. 예, 출근 지옥, 퇴근 지옥. 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침에 그냥 9시까지 있나요? 9시까지 있나고 뭐 점심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뭐 미팅 나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일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한 건 있어요. 하지만 자기 관리는 잘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헬로드림에서 인터넷 사업, 인터넷 마케팅을 뭐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또는 광고주를 모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커요. 예, 실질적으로 저는 헬로드림에서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주력은 광고주 모집이 주력이에요. 광고주 모집,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로드림의 광고주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광고비 얼마나 쓰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런 광고주 하나 물면은 네,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수익 내기를 보도록 할게요. 내가 뭐 회원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광고주 모집하지 않더라도 헬로드림에서 월 10만원 이상 돈 버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헬로드림에서 이것저것 잘 놀기만 해도 월 10만원은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도 벌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자동 수익, 오토 수익, 홍보 수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매일매일 하면은 좋은 거 이벤트 참여. 예. 출석을 하시면 루이비통 핸드백 루이비통죠? 대박. 예. 이거 걸리면은 대박이겠다. 예. 근데 뿐만 아니라요. 루이비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명품 시계, 백화점 상품권, 할인권, 기프트콘,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루이비통 한번 당첨돼 볼까나? 그러면은 네, 루이비통 또는 백화점 상품권, 할인 쿠폰, 명품 시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참여하기 바로 가기. 그래서 120% 당첨 더블 방문 이벤트 PC에서도 어플에서도 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방문 이벤트? 뭐야? 하루 1회 참여가 가능하대요. 매일매일 참석하시면은 되겠죠. 당첨 상품은 루이비통, 체인 루이즈, 시스티나 윌릿, 그 다음에 로즈몽, 시계, 오 비싼 것들이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예, 그 이외에 70가지 당첨 목록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100가지, 1부터 100가지가 있네요. 1부터 100가지 있는데 야, 예, 여기 보면은 당첨자 중 베스트 후기를 올려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야, 이거 뭐를 클릭하면 상품에 당첨이 될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9일. 예, 9월 29일이니까 29번 클릭. 광고판 등록 100포인트 적립 쿠폰. 예, 내가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가 100포인트 지급이 됐네요.
이런. 네. 물론 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꽝은 없는데, 이런 어떤, 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상품권을 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네, 포인트를 줘요. 뭐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은 이것도 꽤 쌓여요. 네. 어때요? 간단하죠? 예, 요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갖다가 내실 수도 있고, 잘하면은, 네, 루이비통 핸드백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